오늘 11번째부터 20번째 단어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다시 한번 복습하고 갈게요. 복습 한번 해봅시다. 문장에서 우리가 두 가지 알아야 되는데 어휘입니다. 어휘. vocabulary. 다 같이 vocabulary. 그 다음에 syntax. 뭐랑 뭐라고 그랬어? 그치, 어휘와 구문이지. 어휘는 단어야, 단어. 단어를 많이 외우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게 뭐냐면은 문장에서 주어가 뭔지, 그 다음에 뭐가 뭔지, 동사가 뭔지. 그치? 동사는 이렇게 하지. 어. 그 다음에 뭐? 목적어가 뭔지. 그 다음에 문장, 이게 문장이야, 이게? 문장이 끝나면 뭐가 나와? 부사. 부연 설명하는. 근데 이 부사 형태는, 문장 끝에 ly 나오면 부사가 있고, 그지? 그 다음에 또 뭐랑? 전치사 플러스 명사로 구성된 부사도 있다고 했다. 됐어. 자, 가봅시다. ag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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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사람이 agent예요. 다시 agent. agent가 생겼지? 네. 뭐 하는 사람이야? 요원. 그치, 요원, 중개인. 그러니까 요원이고 중개인이다. agent. agent. 이 사람 생각하면서 ag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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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원, 중개인. 강세 넣어서 ag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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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BI agent visiting my house. FBI agent visiting my house. FBI 주어 뭐야, 주어? FBI agent. 여기까지지? 여기까지가 주어다. FBI agent. FBI agent. 동사. Visited. ED 붙었어, 뭐야? 과거. 동사 ED는 과거지? 네. 그 다음에 목적어는? My house. 자, 문장 끝났어. FBI agent visiting my house. FBI agent visiting my house. 문장 끝난 뭐가 나온다고 했어? 부사. 부사. 뭐야 이거? Last week. Last week. 이거 자체가 부사지? 네. 그치? Last week는 지난주지? 네. 지난주에 FBI 요원이 어디 왔다? 그렇지, 우리 집, 나의 집에 방문했다. 네. FBI agent visiting my house last week. FBI agent visiting my house last week. 다 같이 시작. FBI agent visiting my house last week. 네, 됐어요. 자, hal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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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alf가 뭐야, half가? 반. 그렇지, 반이지, 반. 반이야, 반. 반이지, 딱. 맛있겠어, 그지? 절반, 반, 그지? half. half야, half. half라고도 하지. half time이라고 하잖아. 근데 우리는 half라고 한다. half. 이 발음 기호도 나와있지, 그지? half. 친절하게 발음 기호도 다 써놨어. 페이퍼 버리지 말고 꼭 모아두세요. 그리고 심심하면 이렇게 꺼내보면서 문장 한번 위에 나와 있는 예문 보고 영어를 한번 말해보고, 그치? 이거 너네들이 해야 돼, 알겠어? 이건 너네가 쫓아다니면서 내가 해줄 수 없으니까 너네들이 해야 된단 말이야. Half. Half. 강세는 half. I ate the food half. I ate the food half. 주어 뭐야? I. 동사. Ate. 그치? 이거는 불규칙이야. 이리로 안 끝나, 그치? Eat도 아니야, 알겠어? 뭐야? ate, eat의 과거지. 불규칙은 무조건 다 외워야 돼. 네. 근데 다 그냥 불규칙 동사표 뽑아놓고 외우면 힘들지? 네. 그냥 문장에서 외우면 돼, 그냥. 알겠지? 네. I ate the food. 그 불규칙 동사표 만들어놓고 외우라고 한 다음에 너희가 고통을 받아서 그래서 영어 안 했잖아. 샹 안 해. 뭐야, 이거 외우라는 거야. 동기부여가 안 되니까. 근데 문장 안에서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아, 이게 eat의 과거구나. I ate the food. 문장 끝나고 뭐 나와? 부사. 부사 나오지. Help 뭐야 그러면? 부사야, 부사. 그치? 반. 그치? 나는 뭐를 밥 먹었대? 음식을? 밥만 먹었다. 밥만 먹었다. 그치? I ate the food half. I ate the food half. 좋았어. 나는 그 음식을 밥만 먹었다지. 자, l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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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거야, 이거. Lean. lean 같지, lean. 어? lean. 뭐야? 기대다. 그치, 기대다, 기울이다. lean. lean.
Lin. Lin. 기대는 거야. Lin. Finally leaned on me. Finally leaned on me. 여기서는 여기까지 동사로 봐야 돼. Leaned on. 여기까지. 여긴 뭐야? 주어? 주어 동사. 그치. 주어 동사. 뭐 이거를 소위 말해서 이어 동사라고 해. 이어 동사. 그냥 여기서 leaned on me 이렇게 동사로 보면 돼. Finally leaned on me. 시작. Finally leaned on me. Lean finally leaned on me. 그러니까 on은 뭣뭣에 붙어 있는 거거든. 네. 여기에 이렇게 있는 거 on이라고 이렇게. 네. 이것도 on이야 이거. 알지? 네. 그래서 동사 뒤에 붙어가지고 뭣뭣에 붙어서 기대다. 알지? 네. 해석해봐 그러면은. re는? 리는 나에게 왔는데 기대다. 그렇지. 나에게 이제 붙어 있는 거야 on 써가지고. 네. re finally leaned on me. re finally leaned on me. 형한표까지 쳐. 알지? 여기 동사 앞에 나오는 부사는 같이 이렇게 동사로 보는 거라고 했지? 네. 이해됐어? 네. Rain finally leaned on me. 됐어. 이것도 이어 동사야, 이어 동사 이렇게. 원래 아까 저 leaned on도 같이 해놨어야 되는데 consist of. consist of. consist of. 뭐야? 구성되다, 이루어져요. 그렇지, 뭣뭣으로 구성되다. 뭣뭣으로 구성되다. consist of something 해봐. consist of someth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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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mething 이렇게 하는 거지. 그럼 무엇으로 구성되다야? 네. 이렇게 해서 consist of something. consist of something. 지금 뭣뭣으로 구성되다지. 자, 이거 뭐야? 구성되다. 뭣뭣으로 구성되다. My team consists of many people 하면 되겠지? 네. 나의 팀이 뭘로 구성됐어? 많은 사람으로. 네. 일단 한번 예문 써놔 하나만 더. My team. My team. My team. consists of. 이게 consist 하고 S T S야. consists 네, consist. of. 이 글씨가 잘 안 쓰진다. 다음에 many people. 대충 알아서 써. My team consists of many people. 됐어? 자, 무엇을 구성되다지? consist of. consist of. consist of. consist of. consist of. 자, my club consists of sisters. My club consists of sisters. My club consists of sisters. 주어 찾아. My club. My club. 동사. Consist. Consist of. 아, consist of. 그치? Consist of. Consist of. 목적어. Sisters. Sisters. My club consists of sisters. My club consists of sisters. 자, 주어 뭐라고? My club. 동사. Consist of. Consist of. 목적어. Sisters. 됐어? 네. 다음 갑니다. Gre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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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인사하다. 그치, 인사하다. 그림 봐봐, 그치? 네. Great. Great. 느낌 보면서 Great. Great. 자, 이거는 누가 누굴 환영하고 있어? The company. 해봐, the company. The company. Greeted. Greeted. The new member. The new member. 해석돼? 그 회사는 뭐 했다? 새로운 사원을 그치, 환영했다. 그치? 다시 인사하다, 환영하다. 환영하다. 영어로 gre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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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한번 볼까? The ghost greeted Harry Potter. The ghost greeted Harry Potter. 여기서만 문장 구조 한번 찾아봐. The ghost가 뭐야? 주어. 주어. 그 다음에 greeted. 동사지. ed 나오면 뭐야? 과거. 그치. 동사. ved는 과거 동사. 네. 목적어. Harry Potter. Potter. 그치. The ghost greeted Harry Potter. The ghost greeted Harry Potter. 해석. 그 귀신은 해리포터에게 인사했다. 그렇지. 해리포터에게 인사했다지. 네. 그러니까 해리포터 하면 원래 to 해리포터 이렇게 나와야 되거든. 에게니까. 네. 근데 greet 같은 경우는 그냥 뒤에 바로 이렇게 목적으로 쓰는 거야. to 안 쓰고. 네.
The ghost greeted Harry Pot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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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러면 with하고 이렇게 전명 나왔어 전명. 네. 오픈이 붙긴 했는데 그냥 뭐 구조적으로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이렇게 해석하면 돼. 그의 입을 열린 채로 이렇게 with his mouth open. With his mouth open. With his mouth open. 어떻게 하라고? 그의 입을 벌리고. 벌린 채로 벌리고 네. 어떻게 해도 돼? 그렇지? 네. The ghost greeted Harry Potter with his mouth open. 시작. The ghost greeted Harry Potter with his mouth open. 한 번 더. The ghost greeted Harry Potter with his mouth open. 자, 구조 다시 한 번. 자, 주어 뭐라고 그랬어? The ghost. The ghost. 동사. Greeted. Greeted. 목적어? Harry Potter. 그 다음에 이게 뭐야? 부사. 어떻게 구성되어 있어? 전치사 with 그 다음에 명사. 그치? 오픈에 따라 붙은 거야 그냥. 네. With his mouth open. The ghost greeted Harry Potter with his mouth open. 좋았어. 자 custom. Custom. Custom 뭐야? 관습. 풍습이지? 네. 이건 뭐야? 결혼 풍속이야? Marriage custom 해봐. Marriage custom. Marriage custom. 그것도 한번 써볼까 그러면은? Marriage custom. 아, marriage 잉크색. Marriage. 하고 custom 쓰면 돼. Marriage custom. 이게 뭐라고? 결혼 풍속. Marriage custom. 자, 관습 풍속 네. cust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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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볼까? Susan enjoys the special customs of Korea. 시작. Susan is the special customs of Korea. 다시 한번. Susan enjoys the special customs of Korea. Susan enjoys the special customs of Korea. 주어 뭐야? Susan. Susan이지 동사. enjoys. 그치? SS. S 언제부터? 주어가 그치 3인칭 단수일 때야 그치 네. 그리고 현재 네. 현재는 뭐뭐 하고 있는 동작이 아니야 그냥 사실이야 네. 수사는 좋아한다야 네. 수사는 즐긴다야 그냥 네. 저번에 한번 배웠지 네. The special customs of Korea 이게 뭐야 목적어. 목적어지 주동목이야 주동목 네. Susan enjoys the special customs of Korea 시작 Customs of. Customs of. Customs of Korea. Customs of Korea. Susan enjoys the special customs of Korea. Susan enjoys the special customs of Korea. 자, 나머지는 왜 안 해? 지혜만 해, 왜? 시작. Susan enjoys the special customs of Korea. 좋았어. 자, 뭐야 이거? 백이지. 자, 이거 내 백이지, 그지? 백이지. 백이지. 이거 내 백이지. 해봐. 이거 내 백이지 해봐. 아 이거 한국말이야. 이거 너 백이지? 이거 네 백이지? 이거 너 백이지? 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뭐 장피해. 너 생각 안 하고 말하면 안 돼. 이거 너 백이지. 괜찮아 괜찮아. 이거 내 백이지? 아 외우라고. 백이지. 백이지. 자 이게 뭐야 짐 괜찮아 괜찮아 짐 수화물 뭐라고 백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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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았어 자 I successfully picked up my baggage on the way out 다시 한번 연결해서 시작 I successfully picked up my baggage on the way out 자 주어 찾아 IG 동사 그치. Successfully picked up. 왜 동사 앞에 나오는 부사는 뭐니까? 같이 동사니까. 그치? 자 여기서 그러면 부사의 정체를 한 번 더 소개해 줄게. 부사는 형용사 앞에서도 올 수 있고 부사 써놔. 형, 부, 동 앞에서 수식. 수식. 자 이게 동사 앞에서 이 부사가 꾸며졌지 이렇게 같이 뭐가 돼? 동사가 된다.
이거 돼? 다시. 이건 주어고 얘가 지금 부사잖아. LY가 왔으니까. 네. 동사잖아 이게. 그지? 네. 빅더비니까. 근데 부사의 정체성이 뭐라? 형, 부, 동. 형용사, 부사, 동사. 알겠어? 근데 동사 앞에서 수식한단 말이야. 동사를. 근데 어쨌든 같이 뭐야 그러니까? 동사라고. 왜냐면은 문장의 형태가 뭐냐니까 주, 동, 목, 그 다음에 부니까. 이해가 돼? 네. 그러면 이 동사 앞에서 부사가 와서 꾸며줘 봤자 지가 동사라고. 네. 됐지? 네. 그래. 대박이야, 이거. 진짜. 안 될 수가 없어. 지우개도 잘 지어지잖아. 새첨단이야. 자, 다시. 주어 어딨어? I. 동사. The 그치. 목적어. My baggage. 그치. 이거는 뭐야? On the way out. 부사지, 그지? 대 들어와? 네. I successfully picked up my baggage on the way out. 자, 해석해봐. 나는 성공적으로 뭐 했다? 픽업했다, 그지? 찾았단 얘기지? 뭐를? 나의 수화물을. 어디서? 내가 가는 길에. 나가는 길에. 됐어? 나가는 길에. On the way out. 그러니까 밑줄 친 거는 밑줄 친 거 다 외우라고 밑줄 치는 거야. 알지? 그러니까 나가는 길에 하면은 on the way out 바로 나오라고. On the way out. 나가는 길에. On the way out. On the way out. On the way out. I successfully picked up my baggage on the way out. I successfully picked up my baggage on the way out. Oh, 너무 막 급하게 하려고 하지 말고 다시 시작. I successfully picked up my baggage on the way out. 강세를 줘야 돼 영어는. 알지? I successfully picked up my baggage on the way out. 시작. Successfully picked up my baggage on the way. 이게 랩하는 것처럼 해야 돼. I successfully picked up my baggage on the way out. 시작. Successfully picked up my baggage on the way out. 그렇지, 이렇게 하는 거야. 다시. A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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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집이 다 재로 덮였네. Ash. Ash. 집이 다 덮였네. Ash. Ash. 자, 재야 재. Ash. 화산재. 그렇지? Ash. Ash. The volcano eruption. The volcano eruption. Turned the house into ash. 그렇지? 다시 한번. The volcano eruption. The volcano eruption. Eruption이 뭐야? Eruption. Eruption이요? 일 없다는 거야? 폭발이 나니까 일이 없어진 거야. 알겠지? 폭발. 진짜요? 아니, 진짜 아니야. 외우라고 그렇게. 폭발이 나서 일이 없어졌어. Eruption. Eruption. The volcano eruption. The volcano eruption. 여기까지가 뭐야? 주어. 주어지. 동사 뭐야? turn, 그지? 근데 turn은 혼자서 이렇게 안 쓰이고, 뒤에 전치사 명사 이렇게 같이 세트야, 얘는. 네. turn A into B 해봐. turn A into B. turn A into B. 일단 예문 하나 써놔. he, turn, T-U-R-N, turn the water into, 뭐겠어? wine이지? 뭐야? Jesus. He turned the water into wine. 뭐야? 그는 물을 포도주로 바꾸었다. 그렇지. Turn은 돌린다는 뜻도 물론 있지만 change라는 뜻도 있어. change 써놔. change. 그래서 뒤에서 into는 세트라고 보면 돼. 세트로. turn A into B야. 됐어? 자, 그러면 이해되지? The volcano eruption turned the house into ash. 해봐, 시작. The volcano eruption turned the house into ash. 야, 왜 나머지 안 하냐? 시작. The volcano eruption turned the house into ash. The volcano eruption turned the house into ash.
그렇지. 세트로 외워야 되는 거야. 네. 자, 이게 뭐라고 했어? 주어. 어. 그러니까 화산 폭발이, 그지? 어, turn. 바꿨다야. 나의 집을 뭐로? 제로. 그지? 이거를 뭐 이렇게 돌렸다 이러면 안 되는 거야. 그냥 turn이랑 into를 같이 봐야 돼. 화산 폭발이 우리 집을 제로 바꿨다. 제로 덮었다. 변화시켰다. 변화시켰다. turn하고 into는 약간 급전환을 말해. 급전환. 급전환이 들어있어. 그러니까 우리 화산 폭발이 우리 집을 완전히 제로 덮었다. 이렇게 쓴다. The volcano eruption turned the house into ash. The volcano eruption turned the house into ash.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문장 오고 뒤에 안 나오면 얘는 말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전명이 무조건 나와야 되는 거지. 이해되지? 부연 설명하기 위해서 따라오는 거다. 이 동사랑 세트라는 걸 알아둬야 돼. 다시 한번 The volcano eruption turned the house into ash. Jesus 뭐라고 해야 돼? Turned the water into wine. Jesus turned the water. 그것까지 다시. Jesus turned the water into wine. 느낌 들어와? 네. 예수님은 turned the water, 물만 바꿨다라고 문장 끝나면 이상하잖아. 네. 어떻게? Into wine. 네. 이거는 다시 말해서 방법이야. 그치? 장방시잖아. 네. 장소 아니잖아. 그치? 시간 아니지. 그치? 네. 뭐야? 방법이라고. Jesus turned the water, 어떻게? Into wine. 그치? 이해됐어? 자. Stea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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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야? 예. 스네일이야, 스네일. 해봐, 스네일. 스네일, 적어놔. 뭐야, 달팽이? 스네일. 예문 하나 적어놔. 스네일하고 moves야, moves. 한 다음에 steadily. steadily는 부사거든. steadily. D-I-L-Y. 보이냐? S-T-E-A-D-I-L-Y. steadily. snail moves steadily. 그 뭐야? 꾸준하니 steady거든. 네. steady. 이게 steady야. S-T-E-A-D-Y야. 네. 근데 Y를 I로 바꿔가지고 I-L-Y, 그럼 steadily야. 그러면 뭐야? 꾸준하게. 그러니까 여기서 비밀이 하나 또 나오는 거야. 다시 부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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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용사에다가? L-Y 붙인 거다. 그치? steady가 뭐라고? 꾸준한. 그럼 steadily. 꾸준하게. 그럼 뭐야 그게? 부사라고. 됐지? 그러면은 snail moves steadily. 됐어? 이해됐어? 자, 가자. 꾸준한, 성실한, stea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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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the nation's economy has a steady growth. has a steady growth. has a steady growth. The, had a steady growth. 주어 찾아. the nation. 땡. economy. 그래. The nation's economy. The nation's economy. 뭐야 그게? 그 나라의 경제. 그 나라의 경제가, 그치? 각가지 은는 이가 붙여줘야지. 네. 주어 다음에는 은는 이가가 와요. 알겠죠? 네. 자, 동사 찾아. 해즈. 해즈지. 원래 뭐야 이게 해즈가? 원래는 해브지. 네. 그러니까 해브스가 아니야. 네. 그치? 앞에 주어가 보일 때? 3인칭 단수 현재일 때? 네. 뭘 쓴다? 해즈를 쓴다. 알겠어요? 네. 그 다음에 뭐 했대? A steady growth. 꾸준하게 growth가 뭐야? 자라났다는 얘기야. 꾸준하게, 꾸준한 자람이야. 그래서 그냥 꾸준하게 자라, 성장이야, 성장. 됐어? 거기 해석 뭐라고 돼 있어? 그 나라의 경제가? 꾸준하게 뭐라고 돼 있어? 성장을 가진다. 그러니까 꾸준하게 성장한다를 그렇게 표현한 거야. 해즈라는 표현으로. 왜냐면은 꾸준하게 성장한다라고 하면은 이거 어떻게 동사를 바꾸지? 근데 여기선 해즈를 쓴단 말이야. 꾸준한 성장을 가진다. 됐어? 자, nation's economy. The nation's economy has a steady growth. Has a steady growth. 자, 구조 다시 한번. 주어가 뭐라고? The nation's economy.
동사 has. has는 뭐에 어떻게 변화된 거야? 뭐가? have가 뭐일 때? 뭐가? 주어가 삼인칭 단수 현재일 때. 됐지? 뭐로 바뀐다? has. 이해됐어? 다들? 이해된 거지. 그냥 넘어가면 안 돼. 네. 그 다음에 목적어는 뭐야? A steady girl. 그렇지. steady가 뭐야 원래? 품사가. 형용사지? 형용사는 누굴 꾸며줘? 부사, 동사. 아니야. 됐어. 그냥 부사야. 걔는. 형용사는 누굴 꾸며줘? 명사 꾸며주잖아. 너 어디 갔다 왔어? 따라해봐. 형용사는 명사에 친구로서 명사에 앞뒤에 온다. 저번에 했잖아. 형용사는 뭐라고? 명사에 친구로서 명사에 앞뒤에 온다. 얘 지금 뭐야? 형용사지? 명사에 어디 왔어? 뭘 뒤에 와. 진짜 이것들이 지금 앞에. 다시 해? 아니요. 내가 지금 잘못 가르치고 있는 건가? 자, 다시. 자, 짚고 넘어가자. 자, 이거 품사가 뭐야, 이거? 형용사. 그치, 형용사지? 네. 형용사는 누구의 친구? 명사의 친구. 그래서 어디 온다? 앞이나 뒤. 누구의? 명사의 앞이나 뒤. 그치, 얘 뭐야, 얘 뭐야? 명사지, 얘 뭐야? 어디 왔어? 어디 왔어? 앞에 왔지? 네. 그래서 얘네 세트로 명사요. 네. 됐어? 네. 그러니까 주어가 동사한다. 명사 이게 목적어라고. 됐어? 네. 아이 영훈이 또 분위기 봐서 내 하지 말고. 이해한겨? 그러니까 주어 썼다가 막 목적어 썼다 또 형용사 명사 써서 그렇지. 그래 그냥 몰라도 돼 이거는. 그냥 목적어 주면 알면 돼. 목적어요. 알겠어? 목적어라고 그냥. 이 사람들아 목적어라고. 주어 동사 목적어 됐어? 형용사 얘기 안 꺼낼게. 나중에 꺼낼게. 알겠지? 자 주동목이야 얘네. 네. 넘어가자 일단.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다. 자 often. often이라고 하고 often이라고 한다. 뭘로 할래? oft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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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가 좋아? often. often? 그래 often으로 하자. 자, 이 여자가 종종 커피숍에서 보내고 있지, 시간을, 그치? 네. 그래서 종종이야. 종종, 자주, often. often. 강세 어디에? 그치, oft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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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기서는 pass라는 동사인데, 네. pass 다음에 이 가스가 오면은 방구 끼다야, 알겠지? 아. She passes gas often. 시작. She passes gas often. Gas. She passes gas often. Often 뭐야? 그러니까 품사. 자주. 뭐라고? Often. 부사지. 네. 주, 동, 목, 뭐가 와? 부, 그치? 자주. 장방시 중에 뭐야? 자주. 시간, 그치? 시간. She passes gas often. 그녀는 자주 방귀를 낀다. 자 이제 문장 가보자 한번. 자 이 사람 누구야? 에이전트. 그렇지. 요원 에이전트. 좋아. 고마워. 요원 에이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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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앞으로 종이 넘기고 있어. 자 괜찮아. FBI 요원이 지난주에 우리 집 방문했다. 주어 뭐야? FBI 에이전트. 그렇지. 그 다음에 동사. Visited. 그 다음에 우리 집이 뭐야? My home. My home. 목적어. 지난주가 부사지? Last it. 자, 해봐. FBI agent visited my house last week. 됐어? 자, agent. 그 다음에 동사 목적어. Last week. 자, 다시 한번 시작. FBI agent visited my house last week. 한 번 더. FBI agent visited my house last week. 좋았어. 이거 뭐야? Hal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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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나는 그 음식을 밤만 먹었다. I 먹었다가 뭐야? Ate. 그 다음에? The food. The food. 그치?
그 다음에 밥 많이 헬프지. 다시 한번 시작. I ate the food half. 연결해서 시작. I ate the food half. 좋았어. 이거 뭐야? Lean. 그치, lean. 기대다. 기울이다. 뭐, 아, 잘하고 있어. L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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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게 적극적으로 해야 돼. Lean. 그치, lean. Finally. Finally. 마침내 기댔다지? 이렇게야. 이렇게. 됐지? 누구에게? Lean on me. 나에게. 다치. 시작. Lean finally leaned on me. 시작. Lean finally leaned on me. 좋았어. 이거 뭐야? 뭐뭐로? 뭐뭐로? 구성되다. 구성되다. 영어로는? Consist of. Consist of. 보고 해도 돼. Consist of. Consist of. 자, 우리 팀은 여자들로만 구성된다. Our team consists of sisters. 이렇게 되는 거지? 네. My, 여기서는 my club이네. My club. My club consists of sisters. Sisters. 좋았어. 한 번 더. My club consists of sister. My club consists of sister. 네. 보여야 돼, 이거? 진짜 보이지? 네. 이거 뭐야, 이미지? 한국말로 먼저 해. 아, 그렇지. Gre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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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 귀신. The ghost. 그렇지. The ghost. 그 다음에 인사했다. Greeted. 누구에게? Harry Potter. Harry Potter. 그러면 그의 입을 벌리고 가? 부사야? 뭐로 시작해? 전치사. 뭐 인트야? 아, 괜찮아, 괜찮아. 적극적으로 해. With his mouth open. 자, 다시 한 번. The ghost greeted Harry Potter with his mouth open. 한 번 더 시작. The ghost greeted Harry Potter with his mouth open. 주, 동, 목, 부사. 됐어? 다시 한 번 시작. The ghost greeted Harry Potter with his mouth open. 한 번 더. The ghost greeted Harry Potter with his mouth open. 좋았어. 자, 이게 뭐라고 했어? 커스텀이라고 했지? 커스텀. 아까 메리지 커스텀이야. 웨딩 커스텀이라고도 하고. 자, 커스텀. 커스텀. 자, 수자는? 수잔. 좋아한다. Likes. 그 다음에? The. Special. Customs of. Korea. 자, 시작. Susan enjoys the special customs of Korea. 한 번 더. Susan enjoys the special customs of Korea. 한 번 더. Susan enjoys the special customs of Korea. 좋았어. 이거 뭐야? 백이지. 그지? 백이지. 이거 너 백이지? 뭐야? 이게 뭐야? 짐수함을. 그지? 짐수함을 백이지. 자, 주어. I 동사. Successfully picked up. 시작. Successfully picked up. 뭐를? My baggage. My baggage. 부사. In the way up. 오, 근데 on the way up. On the way up. 나가는 길에 붙어 있잖아, 그지? 네. 붙어 있으면 접촉은 뭐라고 했어? On이야, 그치? 네. 다시 한 번. I successfully picked up my baggage on the way out. 시작. I successfully picked up my baggage on the way out. 한 번 더 시작. I successfully picked up my baggage on the way out. 됐지? 그러니까 이 순서를 영어는 벗어나지 않아. 주동목 부야. 알겠지? 물론 부사가 앞으로 나오기도 해. 문장 따음에서 다른 문장에서 계속 할 거야. 어쨌든 그 순서가 정형화되어 있다. 뭐야 이거? Ash. Ash. 어떻게 읽어? Ash. 그 화산 폭발은? The volcano eruption. 폭발 나서 일 없어졌어. 뭐 했다? Eruption. 바꾸어 버렸다. Change도 돼. Turn. 뭐를?
그지? 뭐로? into 전치사명사 그지? 명사를 해줘 그 부사를 해줘야 되지 부연설명 다시 한번 The volcano eruption turned my house into ash 됐지? 자 다시 한번 The volcano eruption turned the house into ash 좋았어 자 다시 The volcano eruption 그 다음에 turn the house into ash 됐어? 됐어. 자, 얘 뭐야? snail이지, snail? 어, steady. steady. 시작. steady. 꾸준한, 성실한. 부사로 하면 어떻게 한다고 했어? steadily. 시작. steadily. 그 나라의 경제는 the nation's economy 가진대. has a steady growth. 성장이야, 성장. 꾸준한 성장. A steady growth. The nation's economy has a steady growth. 시작. The nation's economy has a steady growth. 다시 한번 시작. The nation's economy has a steady growth. 좋습니다. 이거 뭐야? 자주지, 종종? 커피숍에서 자주 종종 보내는 거야. 뭐야 이거? Often. 또 뭐라고 할 수 있다고 했어? Often. 근데 뭐가 좋아? Often. 그렇지. Often이 좋지. 그녀는 she often. Often은 근데 맨 마지막에 넣었어. She gets. 그 방구를 밀어내는 거야. Passes gas. Gas often. Often이지, 그렇지. 낀다. 근데 방구 낀다 해가지고. 낀다 방구 그지? 네. 자주 됐어? 네. 다시 한번 시작 She passes gas often 한 번 더 She passes gas often 네 좋습니다 박수 와.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됐어요